90일 통큰통도 47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 35장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40절,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20장, 열왕기하 24장 5절에서 9절, 예레미야 22장 18절에서 30절,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7절, 역대하 36장 5절에서 10절, 예레미야 24장, 다니엘 1장에서 4장입니다. 여호야김 통치 4년의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신흥 바벨론이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유다에까지 쳐들어와 다니엘과 그 친구를 포함한 사람들을 1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나 오직 3개월만 통치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약탈해 갑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등 왕실 관리들을 포함한 약 만 명을 2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 대신 그의 삼촌 곧 요시아의 아들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궁정에서 사역합니다. 바벨론 멸망 이후에는 메대왕 다리오의 신하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 역할을 하고 바사왕 고레스 시대까지 총 65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마저도 우상을 섬기는 세상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 망해버리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라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힘에 의해 결코 좌절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좌절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창시자이고 주관자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왕의 음식들로 자신들을 부정하게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육체적 건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온통 자기가 지배하는 줄 알고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도록 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세계사가 바벨론 바사헬라 로마로 이어질 것을 보여주므로 역사의 주권자임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새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불무불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무불에 던져진 그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몽합니다. 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역사와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적용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 요즘 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 환경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주권 앞에 복종함으로 심히고 하십시오. 여기까지 통큰통독 47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